두산베어스의 수비입니다. 미펏 최재은 배터리입니다. 1루 최준석, 2루 오재원, 3루 이원석, 유격수 김재호, 좌익수 김현수, 중견수 민병헌, 우익수 임재철 선수인데요. 자, 포스트시즌에서 3경기 10이닝을 소화했고 1세이브 3.6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희생버드 타이기로 세웠던 김용희 선수입니다. 어허. 자, 걸러내는군요. 김용희가 볼넷으로 돌아갑니다. 어허. 2구 빠져나갔고, 자, 1회에서 도루 슛! 김용희 도루 성공! 자, 높았어요. 스트레이트 볼넷! 자, 두 타자 연속 볼넷 출루시키는 리퍼트인데요. 자, 원아웃의 주자 1루 1루에서 자, 1회에서 슛! 자, 여기 더블 스틸이 나오거든요. 풀카운트입니다. 3루 2루 자, 툭 갔다는 타고 1루 쪽 자, 땅볼 자, 홈에서 자, 홈에서 홈세이브예요. 자, 지금 최준석 선수의 송구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1안타가 1차전 9회에 나왔던 2루 타였죠. 맞습니다. 예. 잡아 당겼는데요. 유격수 쪽 오지환 잡아서 1루 잡지 못했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볼넷 돌아가는 민병헌 무사히 주자는 2루와 1루가 됩니다. 자, 공격 전환인데요. 자, 이제 갑니다. 2루 주자 3루. 자, 3루 3루까지만 가는군요. 초고 끌어 당긴 타고 혼대시 홈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볼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2루 3루에서 홈까지 민병헌 들어왔고요. 자, 지금은 일단 김명수 선수가 1루에서 부딪힌 상황인데 예. 일단 김명수의 부상이 염려되는 장면이고 일단 두산은 지금 득점이 2점이 났습니다. 예. 예. 경기가 역전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최준석의 초구 좌측 안타입니다. 초구 때린 타구는 좌측 깨끗한 안타. 5번 타자 홍성은 밀어친 타구. 자, 우익수 이진영 잡아냈습니다. 2루자 대주자 정수빈은 3루까지 안착했습니다. 2&2 잡아 당긴 타고 3루 쪽 안타입니다. 뼈 3루자 정수빈 들어오고 자 1루자 2루 돌아서 3루 자 3루까지 가는군요. 자 여기서 이원석의 1타점 적시 2루타 한 점 더 추가하면서 두산베어스 3대1로 앞서나갑니다. 네,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임재철을 출루시킵니다. 자, 잡아 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 우측에 안타입니다. 장타 코스 1루 주자 임재철 2루 전 3루 돌아서 자 홈까지 내달립니다. 자 홈으로 자 홈으로 홈에서 홈으로 홈에서 세입 홈에서 세입 정수빈의 1타점 적시타 잘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선두타자 박용택 안타로 출루 기회를 만들어가고 레드 트윈스 2구 톡 갔다는 타구 자 우중간 쪽 안타입니다. 위치 앞에 떨어진 안타 연속 안타 6구 잡아 당긴 타구 1루 쪽 1회 아웃 다시 공은 1회선 자 잘 받아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3루 주자 박용택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성훈의 1타점 적시타 맞았어요. 초구 어깨 맞았습니다. 타이밍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볼이었고 스타트 끊었습니다. 이래서 도루 성공. 오지환의 과감한 도루. 자 밀어챈 타고 자 2루 쪽 역시 손준 선수가 참 센스가 있어요. 지금은 좋은 진루타가 네. 됐습니다. 대타 현재윤 버렸습니다. 3대1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 추가 레드 트윈스 4대3 들어 당기 타고 3루 쪽 자 한번 놓쳤다 자 1루에서 1루에서 세입 자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우는 2루까지 안착 다시 빠져나가는데요. 야 이게 참 보기 힘든 장면인데 6구 잡아 당기 타고 1루간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현재우 3루까지만 갑니다. 도루 확률도 있어요. 2구 좌우측에 직선 최준석의 멋진 수비 최준석 선수가 정말 큰 거 하나 했네요. 더블아웃으로 동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점 차
잠시 두산의 6회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지금도 불리한 볼카운트 임정훈인데요. 볼넷으로 걸어 보냅니다. 자, 번트를 댔고 자일로 라인 쪽을 따라갑니다. 루티까지 잡아서 글러브 토스 실패입니다. 정수민 선수 재치 있는 플레이. 주자는 2루와 1루 떨어지는 볼 1, 2간 빠져나갔습니다. 자, 2루 주자가 자, 3루, 3루 돌아서 홈까지. 자,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5대 3 2점 차. 풀 카운트입니다. 7구째. 자, 겉돌린 타고 중견수! 이야! 잡았어요! 정수빈! 와, 정수빈이 날았습니다. 아, 이 타구를 잡아내는군요. 정말, 정말 환상입니다. 예. 공은 좌익수 쪽으로 좌익수, 휘어지게 그렇죠. 되는데. 예. 이야,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이게 슈퍼맨이에요. 아, 정말, 정말. 올 시즌 최고의 수비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빠졌다면 예. 어떤 결과가 났을지는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야. 6구. 자, 잘 받아친 타구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타구는 경찰타. 예. 자, 이건 김재호가 잡아서 핑글 1루 아웃입니다. 1루 아웃. 와. 분위기를 벌써 축구를 터트린 분위기가 들 정도. 최준석의 김용희의 그러니까, 빠른 예. 공을 잡아낼 때부터 부산은 이것이 수비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예. 정말 빠져나가는 공이었는데요. 잔디 위에서 예. 저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정확한 송구를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5구! 자, 유격수 잡아서 김재호 1회 4우십니다. 자, 지금도 김재호 유격수가 어느새 저기에 가있어 지금 저걸 잡아내네요. 김재호 선수는 땅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입니다. 거의 뭐 기계적으로 처리해요. 네. 네. 땅볼 수비, 뭐 수비 자체는 뭐 완벽 그 자체네요. 그렇습니다. 10구 걷어올렸습니다. 우중간 쪽. 자, 우익수 뒤로 우익수 우익수 캐 넘겼습니다. 일단은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췄고 김영희 발빠르게 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연차. 아, 이승부 어떻게 될지. 초구! 자, 중견수 앞에 떨어지지 않다! 3루 주자 김효희가 10개 홈으로 들으면서 이제 한 점 차! 자, 대주자 이대형. 자, 계속적으로 홍상상을 믿고 있고요. 타석의 정성훈! 번트 자세. 자, 바운드 됐고요. 자, 2루에 갔어요. 자, 1루에 서식! 자, 동점 주자 득점까지 나갑니다. 3루! 좌측에! 좌측에 안타! 좌측에 안타! 이대형 3루 돌아서 홈까지! 자, 홈에서! 홈에서! 아웃이에요! 아, 아웃이네요! 홈에서 아웃! 임재철 선수가 막았습니다. 와! 자, 여기에서 임재철의 홈송구. 오차가 없습니다. 아, 예. 공이 정확하게 왔고 마지막에 이대형 선수 지금 포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블로킹도 예. 되는 장면이고요. 예, 예. 5구 낮은 볼 건드렸고 자 1루 쪽 빠져나왔습니다. 2루자 문선재 3루 들어와서 홈까지 홈에서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 이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기 끝. 정말 두 차례나 안타 때 홈에서 잡아내는 두산 베어스의 외야수들인데 자 지금도 땅볼로 예. 굴러가는 안타거든요. 그렇죠. 투아웃 이후니까 민병헌의 대시 이후에 홈송구. 와, 야, 완전 아웃이 퇴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 자연 퇴가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와, 저는 정말 9회에 두 차례 연속으로 홈에서 주자를 아웃을 시키면서 경기를 예. 한 점 차로 끝내는 야구는 생애 처음입니다.